자, 그렇고. 자, 20세 이하 청소년 팀이 무려 36년 만에 준결승에 갔어요. 1983년 멕시코 대회 이후 이번 2019년 폴란드 대회에서 무려 36년 만에 준결승에 올라갔어요. 자, 지금 남자팀은 청소년팀, 성인팀 모두 따졌을 때 준결승이 세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팀 같은 경우가 여자팀 같은 경우도 20세 이하 팀이 준결승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고, 17세 이하 팀이 우승을 한 적이 한번 있죠. 여자팀은. 하여간 이제 그렇고, 아직 남자분은 청대든 국대든 아직 결승에 가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이번에 업적을 이뤄낸 이제 청대팀 굉장히 대단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경기가 연장전에서 끝났으면 아마 최고 수훈 선수는 이강인 선수였을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만 한골 넣고 도움 두개 넣었죠. 결국 세 골에 다 관여를 했죠, 혼자서. 혼자서 세 골에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정규 시간하고 연장전까지만 따졌으면 최고 수훈 선수는 이강인 선수였어요. 근데 그 경기 최고 수훈 선수가 누가 됐을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승부차기를 가면요, 승부차기에서 이길 경우는 수훈 선수는 골키퍼한테 가요. 승부차기면. 승부차기에서 끝나면 수훈 선수는 보통 골키퍼한테 가게 돼 있어요. 한번 그 경기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냐, 그냥 제가 여기서 검색 좀 잠깐 할게요. 유20 월드컵 이번 대회죠? 이번 폴란드 대회.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뭐냐, 8강전. 이번에 8강전이 진짜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하고 세네갈의 경기. 그래서 이번에 이 경기 자체가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잘하기만 한건 아니에요. 수비할 때 데인마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선제골을 먹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PK를 차기 직전까지는 골키퍼가 골라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양쪽 골키퍼 모두 다한 번씩 실수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는 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연장 후반 끝날 때는 솔직히 그때 이제 아 이제 우리 끝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골을 먹혀서 승부차기를 간 거였죠. 그래가지고 미국 NBC 스포츠에서는 이거 완전 미친 경기다. 그래서 근데 그야말로 미친 경기였죠. 양쪽 골키퍼가 양쪽 골키퍼가 사이좋게 페널티킥 하나씩 막아냈는데, 바뀐 페널티킥 관련 규정 때문에 옐로 카드 한 장씩 받고, 그리고 사이좋게 결국 들어가고, 뭐 미친 경기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아주 경기 총평. 진짜 이거는 일단은 A매치 기록상으로는 무승부고요. 네, 정말 무승부고, 경기의 흐름을 결국 VAR이
VAR이 몇 번씩이나 그냥 경기 흐름을 바꿔버리는. 근데 VAR 판독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오히려 이 VAR 때문에 보다 공정한 판정이 나오기는 했어요. VAR 활용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심판이 굉장히 공정하게 잘 봤다고 할 수가 있죠.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는 VAR 때문에 그 피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VAR 때문에 피를 좀 많이 봤었고, 물론 이제 세 번째 독일하고의 경기 때는 VAR 때문에 우리가 이겼지. 그래서 그이 경기에서만 그 VAR 판독이 5번이나 나왔어요. 특히 후반전에만 4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페널티킥 선언이 그첫 번째 페널티킥 선언 때,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었고요, 후반 14분에. 그 다음에 후반 26분 VAR 때는 그때 세네갈이 페널티킥을 얻었고, 그 상황에서 이광현 선수가 막았었는데, VAR 판독 결과, 그, 이광현 골키퍼가 골라인을 너무 앞서서 벗어나버리는 바람에 옐로 카드를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후반 41분 때 추가골이 들어가면서, 아, 우리 졌구나 싶었는데, 여기서 핸드볼 파울이 나와가지고, 세네갈이 핸드볼 파울이 나와서 노골. 그 다음에 승부차기에서 또한 번의 VAR이 나왔죠. 그 오세훈 선수가 킥을 하기 전에 세네갈 골키퍼가 골라인을 앞에 벗어나버리는 바람에 역시 세네갈 골키퍼도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참고로 이 경기의 주심은요, 레오단 곤잘레스라고 해가지고 우루과이 사람이에요. 우루과이 사람이고요. 그 풀네임은 레오단 프랭클린 곤잘레스 카브레라 뭐 이런 사람이고, 어쨌든 이 레오단이라고 할게요. 그 레오단 같은 경우는 그 정말 국제대회에서 편파 판정 오심 이런 거 없이 정말 칼 같은 판정으로 정말 유명한 심판이 됐대요. 그리고 후반전 추가 시간 적용하기 전에도요, VAR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뭐냐, 세네갈 골을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그, 무효화 시키기도 했어요. 참고로요, 이 레오단 심판이요, 일화가 있어요. 이게 SBS 비디오 머그에서 이제 조명을 했는데요. 아마 그 SBS 비디오 머그 유튜브 채널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이 레오단이 우루과이 심판으로 활동을 하면서요, 그 우루과이 프로리그에서 엄청난 난투극이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각 팀에서 8명씩 총 16명한테 무더기로 빨간 딱지를 꺼냈어요. 그 난투극 상황에서만 16명이 퇴장을 당한 거야. 근데 이제 공교롭게 그 전날 여자 월드컵 개막전에서 그 뭐냐, 4대0으로 졌죠, 여자팀. 에휴. 근데 이 경기가, 이게 완전히 지금 흑역사가 됐는데, 완전히 유린 당했어요. 참고로, 어제 그 여자 경기 그 프랑스하고 개막전에서 진 거는요,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해요. 그, 이민하 선수하고 여민지 선수가 왜 선발 출전을 안 했을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다는 거. 90분 동안 유효슛이 하나밖에 없었고,
VAR 때문에 골 취소된 거가 없었으면 5대0이 될수 있었다는 거래요. 뭐, 그랬다고 하네요. 일단은 뭐, 그렇고요. 여자 월드컵 얘기는 일단은, 지금 거기는 조별리그 한 경기 했으니까, 아직은 제가 말을 아낄게요. 하여간 그렇고, 근데 진짜 그 이강인 선수의 혼자서 세골다 관여한 거는 진짜 그거는 미쳤죠. 진짜 미친 경기였고, 진짜 대단했던 경기였어요. 자, 어쨌든 36년 만에 그 준결승까지 간그 대표팀 성과 축하하고요. 아직 그 뭐냐 대회 안 끝났어요. 아직 대회 안 끝났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감독도 정말 감독이 목표를 정한 게 아니고 선수들이 하고 싶은 데까지 올라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승패 관계없이 그냥 즐기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좀 청소년들한테 그런 좀 즐기는 축구를 좀 가르쳐 준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감독이 되게 지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준결승전에서 이제 우리가 준결승전이 6월 12일이에요. 한국 시각으로 6월 12일 수요일이네요. 그래서 이번 주 40 역사는요, 다른 날에 할게요. 이번 주40 역사는 다른 날에 하거나, 좀, 한주 쉴까?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 외교부 인터뷰 가야 될 일이 하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서포터즈 2기 관련해서 외교부 인터뷰 가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서류는 통과했다는 얘기죠. 제가 서류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뿐하게 통과를 했나 봐. 서류는 가뿐하게 통과를 했고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제가 외교부를 한 6년 만에 다시 가보게 생겼어요. 외교부 인터뷰 하러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번 주 40역사는 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 40 역사는 좀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40 역사를 쉬든지 아니면 좀 다른 중요한 거좀 다룰 만한 게 있으면 이번 주에 제가 다른 요일에 한번 다룰 거예요. 그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준결승에 우크라이나가 올라왔고, 이탈리아가 올라오고, 에콰도르가 올라오고, 대한민국이 올라왔어요. 자, 이 중에서, 역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여기서 우승해본 나라가 이탈리아밖에 없지 않나요? 이번에? 자, 역대 성적. 헐, 대박. 20세 이하 월드컵에서요. 이번에 준결승 올라온 네팀 있죠? 이번에 준결승 올라온 네팀 중에서요, 우승을 해본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와, 이번 거 그럼 대박인데? 이번에요, 이번에 준결승 올라온 네팀 중에서요,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에콰도르, 대한민국 모두 아직까지 우승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이네 팀이 여태까지 결승에 올라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팀들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이탈리아 유럽 매치가 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에콰도르 대한민국의 매치가 있는데, 근데 에콰도르는 원래 이제 남미에서 하위권 팀이잖아요. 에콰도르가 남미에서 주로 하위권에 머물렀던 팀이었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처음 올라왔어요. 어쨌든 누가 올라오든, 누가 올라오든 결승은 첫 진출이 되는 거고, 우승도 처음이 되는 거예요. 우승도 첫 우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현재까지 세네갈이 5위를 했고요. 세네갈 5위, 콜롬비아 6위, 7위, 미국이 7위, 말리, 아프리카 팀이 8위. 그리고 프랑스 9위, 우루과이 10위, 뉴질랜드 11위, 아르헨티나 12위, 일본 13위, 폴란드 14위, 나이지리아 15위, 파나마 16위, 포르투갈 17위, 노르웨이 18위, 남아공 19위, 사우디 20위, 멕시코 21위, 카타르 21위, 타이티 23위, 온두라스 24위, 꼴찌. 폴란드가 14위밖에 못했네. 자,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대한민국은 최소 4위를 확보했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았어.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올라왔고, 그래서 이번에 어느 팀이 우승하든 첫 우승이기 때문에, 와. 그래서 이번 주 6월 15일, 그래서 일단은 축구 있는 날은 제가 휴방을 할게요. 그 경기 있는 날은 제가 휴방을 하고, 그 경기 다음날 방송에서 제가 분석을 하는 식으로 할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중계를 할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휴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중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제가 중계를 했겠죠. 뭐,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랬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처음 우승 도전하는 팀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생각도 들어요. 이번이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우승에 도전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승패를 떠나서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준결승에 올라온 네 팀이 전부 다 우승 경험이 없는 팀들이다 보니까 내심 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말 그 우승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있으니까 한번 정말 갈 때까지 가보는 그냥 가버려. 한번 이랬으면 좋겠어요.